알베르게 이쪽김이 판매한 옷과의 전복 가격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오늘 보성껄낙지가 최저가입니다. 어제보다 더 떨어졌고요. 지금 같은 시기에는 꼭 드시는 걸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가격이 떨어진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할 안꽃게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이제 나오기 시작하고요. 목포 하루판장에서 이렇게 싱싱한 할 안꽃게입니다. 보시다시피 할 안꽃게고요. 저희는 할 살아있는 거 경매를 받습니다. 묵직한 거 경매 받아서 얼음에 채워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싱싱하죠? 정말 할 안꽃게의 맛은 정말 너무나 맛있습니다. 저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안꽃게는요, 살아있으면 소로 다리를 뜯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다리가 한두 마리씩 없을 달달한 내장 맛을 한번 느껴보시고요. 그리고 바라창 가자미 정말 인기가 많습니다. 집에서 드시기에 딱 좋다 보니까 기름을 둘러가지고 한번 드셔보시고요. 그 다음에 금태가 2kg에 28,000원씩 판매하고 있는 금태 중사이즈입니다. 정말 맛있는 생선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자랭이 병어죠. 뼈채 먹는 것 중에 하나인 이 자랭이 병어입니다. 그 다음에 사시미 병어도 판매하고 있고요. 사시미 병어는 조림용으로 가장 많이 나가고 등태거입니다. 등태거 정말 암치고요. 좋아하시는 분들 해쳐먹죠. 그만큼 맛있는 등태거고요. 그 다음에 바지락사 오늘 정말 많이 나가고 있어요. 바지락사라고요. 멍게사라고 판매하고 있습니다. 통영거고요. 그 다음에 홍합살은 여수하고 마산 것입니다. 국내산 홍어무침도 판매하고 있고 국내산 재료입니다. 자연산 해삼도 판매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씁쓸한 맛인 뿔소라입니다. 맛있습니다. 드디어 목포 하루판장에서 할 안꽃게가 나왔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금 분류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이렇게 살아있는 걸 경매받아서 얼음에 바로 채워가지고 보내기 때문에 정말 맛있습니다. 달달한 내장 맛과 알이 정말 이쁨이죠. 저도 정말 할 안꽃게만 기다리고 있는데요. 정말 맛있습니다. 한번 드셔보세요. 정말 할 안꽃게를 드셨던 분들은 정말 할 안꽃게만 드십니다. 그만큼 맛있는 것이 바로 이 할 안꽃게입니다. 정말 싱싱하고 맛있는 게 보이죠. 그 다음에 오늘 보성껄낙지가 최저가입니다. 어제보다 엄청 더 떨어졌고요. 지금 사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만큼 가격이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도 물량을 어마어마하게 가져왔습니다. 낙지집이다 보니까 낙지가 굉장히 소비가 많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낙지 좋아하신 분들은 오늘 같은 기회를 놓치시면 안 돼요. 오늘 정말 많이 나왔습니다. 지금 판장은요, 목포 하루판장인데요. 새롭게 지어진 곳입니다. 이렇게 옛날하고 다르죠? 이렇게 살아있을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오늘도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